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식캐널 김승원이에요. 자, 제가 아프리카 TV에서 이제 토크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토크 방송 진행을 하는데 제가 그동안 방송을 한 5년 정도 했어요. 이제 방송 6년 차인데 사실 제가 방송 6년 차가 돼도 사실 이렇게 뜨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사실 방송 장비 때문도 있어요. 사실 방송 장비가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좀 나는 이런 방송을 하고 싶은데 좀 할 수가 없으니 약간 좀 그 텐션이 떨어지잖아요. 텐션이 떨어져가지고 사실 뭐 시청자들은 뭔가 잘 붙잡지를 못하는 좀 그 안타까운 시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근데 사실 지금 제 활동들이 뭔가 돈을 그렇게 많이 모아가지고 뭐 한 번에 팍 지를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컴퓨터 부품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세대의 변화 속도가 빨라져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좀 이렇게 모을 틈이 없었어요. 제가 어떻게 보면 모을 틈이 없었는데 이번에 좀 조금 이제 모을 틈이 생겼어요. 조금 이제 모을 틈이 생겼어. 그래서 이거는 좀 안 되겠다 해서 일단은 지금 뭐 돌릴 수 있는 걸로 한번 바꿔봅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제가 방송 어떻게 했었냐. 처음엔 제가 예전에 썼던 노트북인데 지금은 그거는 쓸 수가 없고 예전 쓰던 노트북이 있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노트북을 한번 바꿨어요. 노트북이 한번 바뀌었어요. 뭐냐면 제 힘으로만 100% 마련한 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갈 수 없었어요. 어쨌든 노트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노트북이 바뀌어서 그걸 쓰고 있다가 그걸로 방송을 했어요. 그걸로 방송을 했다가 이제 내가 방송을 한다는 걸 알고 누군가 이제 썼던 PC를 줬어요. 썼던 PC를 줬는데 i7 1세대, i7 860에다가 메인보드, 그 인텔 1세대 거 칩셋, 그리고 램이 DDR3이었어요. 지금은 DDR4죠. DDR3으로 쓰던 것만 있는데 그걸로 방송을 쭉 하다가 한 작년 봄에 제가 상하이 갔다 오고 나서 사실 그 전부터 약간 좀 낌새가 이상했어요. 그 메인보드에 꽂아놨던 웹캠이, 그러니까 가끔 메인보드가 USB를 몇 개를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웹캠을 인식을 못하고 마우스를 인식을 못할 때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씩 좀 USB, PCI 익숙할 수 있다 꽂는 걸 그걸 꽂아가지고 글로 옮겨서 인식을 시키고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메인보드가 램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메인보드가 결국 이제 조금씩 중화하고 있었던 거죠. 다행히 메인보드가 뭐 CPU나 뭐 SSD 뭐 이런 걸 주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다행히 일단 SSD를 빼서 살려놨고 다시 이제 방송을 했었어요. 방송을 했는데 그 노트북으로 한 그래서 그 열 달 정도 방송을 했어요. 근데 제가 작년에 후반기에 한우행동의 대한민국 서포터 기념 사업 서포터 활동 때문에 동영상 콘텐츠 제작을 다른 때보다 좀 빡세게 했어요. 빡세게 했더니 물론 이제 저 노트북도 좀 쓴 지 좀 한 5년이 됐으니까 그래가지고 부풀어 오르기 시작해서 배터리가 부풀어 오르기 시작해서 아직 쓸 수는 있는데 네 쓸 수는 있는데 이제 들고 다니기에는 조금 이제 외관상 좀 다른 사람들도 보기에 이제 배터리가 부풀어 오는 게 티가 나요. 그래서 이제 사실 방송에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냥 CPU 메인보드 아무거나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방송을 하려면 최소 6코어 이상의 CPU가 필요하고요. 그 6코어 이상의 CPU를 받쳐줄 수 있는 메인보드가 필요하고 램은 16GB 이상이 필요하고 이제 하루 최소 그 정도가 필요하고 그 또 파워도 오래 썼었으니까 파워도 바꿔줄 필요가 있고 다행히 그래픽카드는 아직 쓸 수 있어요. 그래픽카드는 아직 쓸 수 있고 케이스는 바꾼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케이스는 그대로 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주문을 하려고 계속 가격이 내려가길 기다리고 돈도 조금씩 모아놓고 있었는데 네 결국 그래서 돈은 조금 이번에
결정적으로 좀 어느 정도 축적이 되긴 했어요. 연구할 때 좀 끊었어 해가지고 모였는데, 사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부품 구매 계획을 보통 두 가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저한테 제가 바꿔야 되니까 메인보드 무조건 바꿔야 되니까 메인보드를 바꾸려면 CPU도 바꿔야 되고 램도 바꿔야 되고 그리고 파워 오래 썼으니까 파워 바꿔야 되고 이 네 가지를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 일단은 좀 CPU 가격이 이 네 개 중에서 제일 비쌀 거예요. 그러면 CPU를 먼저 사놓고 다른 거를 조금씩 작게 구매를 하는 방법을 쓸 수가 있겠죠. 아니면 그냥 이 네 가지 부품 지금 제가 모여 있는 가격선에서 쓸 수 있는 그냥 최선의 그 가격대를 조합을 해가지고 샷다운 같은 플랫폼에서 한 번에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그 부품별 최저가들을 검색을 해가지고 가져오는 그런 방법이 있었겠죠. 다른 때 같았으면 저는 조금씩 기다리면서 하나하나 나눠서 구매를 하든지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시점이 2020년 2월이에요. 2월 6일이에요. 2월 6일인데 맞나? 2월 6일? 2월 6일 맞네요. 2월 6일 맞고 2020년 1월 말 중국 우한 지역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그 여파가 점점 여러 분야로 퍼지고 있어요. 지금 이제 그 여파가 산업 분야에까지 미쳐가지고 그 중국에 있는 공장들이요, 이제 공장에서 일해야 되는 그 직원들이 다 이제 격리가 돼가지고 출근을 못하는 거예요. 격리돼서 출근을 못하고 지금 중국에 있는 공장들이 가동을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보통 이제 컴퓨터 관련 부품들, IT 부품들 이런 부품들을 어디 공장에서 만든 걸 사게 되냐면 중국 공장에서 만들어진 거를 이제 동아시아 시장에 파는 거예요. 동아시아 시장은 중국에서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북미 쪽 시장은 미국 공장에서 생산하고 이제 뭐 유럽, 아프리카, 뭐 서아시아 이런 데는 뭐 중동 공장이 있겠죠. 어쨌든 뭐 그런 데서 각자 만들어서 뭐 생산을 하고 그러는데 팔고 그러는데 지금 중국 공장이 가동이 안 되니까 이제 용산 쪽에 재고가 조금씩 없어지고 있어요. 새로운 부품들이 안 들어오니까 기존 부품들로 팔아야 되고, 그런데 사고자 하는 사람들은 조금씩 여전히 많거든요. 지금 이제 방학 시즌에다가 지금 2월이면 이제 그 졸업 및 신학기 시즌이에요. 그래서 뭐 졸업 선물, 입학 선물 이런 거 한다고 뭐 맞춘 사람들도 있고, 거기에다가 2020년 1월부로 윈도우즈 7이 서비스가 종료돼서 그동안 사무용 컴퓨터를 안 바꾸던 사람들이 급하게 너도 나도 지금 바꾸는 거라 부품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고르던 부품들 중에서는 특히 램 가격이 지금 미치듯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아마 램 한 장이 이제 4만원 넘어갈 거예요. 8기가 한 장이 4만원 넘어갈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어제 2월 5일에 결제를 했고 다행히 하루 만에 이 부품들이 다 도착을 했어요. 하루 만에 택배로 도착을 해서 조금 있다가 그 부품들 설명을 제가 뜯어볼 생각이고요. 자, 그러면 이 부품들, 썼던 부품들을 제가 어떤 식으로 구매를 했는지 제가 화면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PU에요. CPU는 제가 라이젠 2600을 골랐는데, 자, 2020년 2월, 2019년 7월에 라이젠 3세대가 나왔죠. 라이젠 3세대가 나왔는데 지금 라이젠 3세대 3600의 가격이 228,000원이에요. 어제 가격 기준이었어요. 자, 그런데 라이젼 2600, 12만원대 초반, 121,000원에다가 배송료 2,500원을 추가해서 123,500원이었는데, 사실 여기서 2만원을 더 줬으면 라이젠 3,500을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라이젠 3500은요, 캐시가 16메가바이트예요. 3500X부터는 캐시가 두 배인데, 좀 이제 설계 공정이 조금 차이가 있죠. 그리고 6코어 6스레드. 자, 6코어 6스레드하고요, 6코어 12스레드면 당연히 12스레드가 성능이 더 좋아요.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처럼 CPU에 뭐 15만원 이상 쓸 수 없는 지금 시점에서요, 그 게임을 위주로 많이 할 거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3500을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저는 게임보다 방송하고 영상 편집을 하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네, 울며 겨자먹기로 2세대를 갈 수밖에 없었어요. 자, 생각해보세요. 6코어 심지어 12스레드짜리 CPU를 지금 이 가격에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물론 지금 이제 더 이상 가격이 내려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12만원 선에서 그냥 살 수 있는 시점에서 사야 되겠다 해서 사게 됐고요. 일단은 라이젠 4세대까지는 AM4 소켓을 그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쓰는 메인보드에서 CPU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걸로 가기로 했어요. 자, 근데 사실 2700X가 있어요. 2700X도 가격이 22만원까지 내려왔거든요. 물론 여기까지 제가 쓸 여력은 없었어요. 자, 근데 문제는 2700X 22만원이면요, 차라리 가격대가 지금 3600이 한 만원 정도 비싸요. 지금 2700X하고 3600하고 성능이, 그 영상 편집 성능에서는 조금 렌더링 성능이 비슷비슷해졌고, 게임 성능은 3600이 훨씬 좋아요. 네, CPU에 대한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자, 다음은 메인보드. 자, 메인보드 중에서 사실 라이젠 3200G, 3400G를 쓰실 분들은요, 이거보다 더 싼 A320 칩셋 써도 돼요. 이 ASUS의 EX의 A320 게이밍, 이거는 A320 칩셋 중에서는 최고급형이에요. 최고급형이면서, 그러니까 전원부에 방열판이 있는 거의 유일한 보드예요, A320 중에서는. 그러니까 칩셋은 A320인데 스펙이 B450급을 달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A320이라 생각하지 말고 저렴한 B450이라 생각하면 이 보드가 왜 이 가격을 하는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나마 지금 오른 가격이 이 정도예요. 그 최근 들어서 이제 막 부품들 이것저것 좀 아낄 건 좀 아끼자 이런 사람들이 그 좋은 보드를 찾다가 B450까지 가기 좀 부담스럽다고 A320을 찾는데, A320이 B450급 스펙이야. 그래서 인기가 많아져서 가격이 이게 오른 거예요. 가격이 오른 거고요. 사실은 제가 원래는 B450 박격포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구형이 신형보다 살짝 비싸요. 그리고 신형에서는 라이젠 2세대 프로세서가 지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지는 않지만 좀 그 좀 이리저리 좀 불편한 사항이 있을 수가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MSI B450은 포기를 하게 됐어요. 사실 포기하게 된 요인이 이거 말고 그 다른 부품의 가격이 올라가지고 견적을 맞추다 보니까 결국 이 B450을 포기하게 된 것도 있어요. 네. 아, 그리고 국내 유저들 중에서 MSI 제품들을 유독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MSI 제품들이 성능에선 좋은 게 많거든요. 근데 AS 업체가 CS 이노베이션이라고 국내 유저들이 좀 그런 이유 때문에 극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사실 AS 초기 불량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진짜 거의 그냥 완전 뿔딱 수준으로 뽑는 사람들 정도나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사실 그 이후에 한번 계속 잘 쓰기 시작해가지고 본인이 고장 안 내고 잘 쓰면 그러면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성능에선 좋은 편이거든. 그래서 저는 나중에
만약에 메인보드를 X570 칩셋으로 가게 되면 MSI X570 에이스를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네, 그다음 그러면 이 박격포하고 비슷한 가격대에서 라이젠 2세대, 3세대 그렇게 뭐 신경 쓸 필요 없는 메인보드가 이 B450 어로스 엘리트가 있어요. 이 B450 어로스 엘리트가 이것도 꽤 내구성이 좋은 보드예요. 꽤 내구성이 좋은 보드인데 사실 이거를 살려고 했다가 램 가격이 너무 미칠듯이 뛰어오르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메인보드를 이거밖에 선택할 길이 없더라고요. 물론 이 에이수스에서도 에이수스 이 터프 프로가 B450에서는 거의 최고급 보드 예속하는데 네, 이걸로 하게 되면 제가 이번 달 한 달 동안 외출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출할 때 필요한 비용은 좀 아껴두는 차원에서 메인보드 이걸로 고르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파워인데 파워는 이제 맥셀리트하고 마이크로닉스 이 두 개가 이제 보급형이죠. 이제 보급형 마이크로닉스 이건 세컨드 에디션이고 원래 그 몇 년 전에 원래 나왔던 게 있는데 세컨드 에디션 가격 비슷해요. 그래서 원래 처음엔 이거를 생각을 했다가 그래도 조금 한번 가격은 아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생각해봤더니 마이크로닉스 500W 가격으로 맥셀리트 600W 파워를 살 수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골랐어요. 뭐 파워 만원 싸다고 해서 이거 뭐 그냥 뻥파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맥셀리트는요 시소닉 파워를 우리나라에서 유통하고 있는 회사예요. AS5년이고요. 그래서 마이크로닉스 600W하고 비교하면 그 커댑터 뭐 한두 개 정도 차이 말고는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보거든요. 네, 일단은 뭐 시소닉 유통업체에서 유통하는 파워 그 만드는 파워니까 그 요즘 그걸로 마케팅을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쓰는 사람들도 꽤 있고 해가지고 이걸로 가기로 했어요. 맥셀리트 이걸로 가고 뭐 이거 파워는 제가 쓰다가 나중에 아빠가 나중에 컴퓨터 바꿀 때 옮겨주고 메인보드도 아마 옮겨줄 것 같아요. 메인보드 옮겨줄 것 같고 사실 라이젠 2600은 500W도 그냥 쓸 수는 있거든요. 근데 저는 좀 뭐 USB라든지 디스크라든지 이런 걸 좀 웹캠까지 여러 개를 꽂을 거기 때문에 파워는 여유 잡아서 600W로 잡았어요. 자, 그리고 제가 메인보드하고 파워를 아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 중국 공장들이 이제 가동을 안 하는 바람에 안 그래도 여기 윈도우즈 7 서비스가 종료되고 나서 메모리 가격이 미칠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 공장이 가동을 안 하게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메인 그 메모리 최저가가 한 8기가 한 장에 4만원 넘어갈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메인보드하고 파워에서 가격을 아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고 터무니없이 아끼는 거는 안 되고 어느 정도 타협은 본 거죠. 타협을 본 전작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택배가 총 4개가 와가지고 제가 각개 구매를 했거든요. 각개 구매를 했는데 네, 과대 포장이. 아, 물론 이제 이 전자제, 그, PC 부속 부품들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뽁뽁이가 한 4개 합하니까 한 이따만하게 오더라고요. 그것 뜯는데 좀 시간이 걸렸고요. 자, 그래서 제가 구매를 한 부품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CPU. 네, 라이젠 2600. 아직 정품 남아있어요. 근데 이거 생각보다 CPU 크다. 물론 이게 CPU고요 이 안에는 그 기쿨이 있어요. 이게
일단은 제가 기본 쿨러를 쓰다가 쿨러는 추후에 업그레이드를 할 생각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기본 쿨러 조립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자 메인보드. 그래서 메인보드 이건데 네 램은 여기 있어요. 이렇게 8기가 투장. 보통 이렇게 은박지 포장으로 와요. 그 삼성 시금치를 주문하면 이렇게 은박지 포장이 오고요. 그 마이크론에서는 따로 포장이 있어요. 네. 어쨌든 8기가 투장 16기가 주문했고 램 가격이 오르는 바람에 그 B450을 포기하고 에이소스 A320 게이밍 네 이거를 갈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 AMD 라이젠 2세대 3세대 모두 다 지원이 되는 그런 메인보드 세팅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역시 램 가격 때문에 파워도 네 10,000원 아낀 거예요. 맥셀리트 600W. 네, 이걸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자, 이거를 이 네 개를 각게 주문을 한 결과 사실 샷다나와 견적보다 이 각게 주문하는 게 쇼핑 각 쇼핑몰별 최저가를 찾아서 현금 결제로 각게 주문을 했더니 훨씬 더 싸더라고요. 그래서 CPU 배송료까지 123,500원 그리고 이거 램 8기가 2장 배송료까지 합해서 82,000원 배송료가 3,000원이더라고요. 이거는 배송료가 3,0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79,000원이었겠죠. 79,000원에 8기가 2장을 구했어요. 어떻게 4만원 올라가기 딱 그 끝물에 램 한 장이 39,500원이 됐었으니까 그랬고요. 그 다음에 메인보드 75,000원에다 배송료 2,500원 추가해서 77,500원 네, 샀고요. 그 다음에 자 어우씨 이 네 개 중에서 결제 가격 제일 싼 건데 이게 제일 무거워요. 파워 43,000원에다 배송료 2,500원 추가해가지고 45,500원. 사실 이거는 샵다나와 결제여가지고 이것만 샵다나와 결제여가지고 현장 수령도 가능했었는데 무거운 것 같아가지고 현장 수령 안 했어요. 어차피 배송료 2,500원이면요 대중교통 타고 한번 갔다 오는 요금이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그 어느 게 더 쌀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컴퓨터 부품을 바꾸게 되는 이 사연 이야기와 부품 소개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2부 조립 영상에서 다시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할게요.